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이 금녀의 벽을 허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적은 분야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직업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도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들 두렵겠지만 소중한 내 삶을 위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 꼭 성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 함께하게 된 취업준비생인데요. 문희선 양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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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선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떨리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인사드리게 된 희선 양이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월화수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에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어떻게 생각해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과 함께 직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녀의 잡담으로 꾸며지고요. 화요일은 선정 직업 전문가들과 함께 자격증 정보,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그리고 수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키워드 분석과 직업 최종 평가와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재밌는 뉴스와 함께하는 수다 토크, 자비수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희선 양이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희선 양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네. 희선 양이 지금 졸업반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 전공하고 있나요? 아, 네, 저는 지금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저희 학과를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칭 이전에는 도서관학과였고 전공을 살리면 도서관 사서가 되는 학과입니다. 그럼 앞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야도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가요? 저는 다양한 직종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직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의 전공을 살려서 도서관 사서도 좋고 또 비서, 은행원 같은 직종에도 관심이 많고 또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에도 좀 맞는 것 같아서 필라테스 지도사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녀가 돌아왔다 통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도 얻고 또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양이 오늘 직접 준비해온 뉴스가 있다고요. 어떤 뉴스인가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진로를 생각해서 전공을 골랐을 때 취업 확률의 차이가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 상승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뉴스 듣다 보니까 네.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뉴스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나왔던 기사가 우리 희선양하고 좀 비슷한 그 정도 같긴 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던집니다.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왜 학교 다니냐, 그리고 왔을 때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갭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기반에 네. 이제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취업 사관학교, 뭐 대학을 평가할 때도 이제 취약 대학, 취업률 1위 네. 대학 이거 아니면 또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볼 때. 뭐 꼭 예전과 지금을 뭐 옛날처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시대에 맞게끔 바뀌고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공으로도 좀
되면서 취업도 실질적으로 좀 가르쳐줄 수 있는 맞아요. 이런 부분으로 좀 네.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대학이 이 취업을 위한 학교, 취업사관 학교화 돼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희선양은 이 뉴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다는 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학이 취업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확신해서 진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한 기술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보다는 어떤 직장에서건 좋은 사회인이나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학 시절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만은 사실 이 대학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뭐 등록금이다, 학비다, 뭐다 해서 정말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회 진출을 한 후에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예. 대학을 다니지 않고 그 대학 학비를 취업을 하는데 쓴다 예.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대학 가는데 그 돈을 쓰겠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그 시기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렇죠. 그때도 그때 이제 맞아요. 생각 없던 그 시절, 제가 했던 이 정신 수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그렇죠.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제가 좋아하는 학문에 대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어떻게 맞습니다. 사회가 바뀌는지 저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곳을 저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취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 상태가 지금의 이제 제가 올 수 있는 다양한 폭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 게 이 대학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학을 만약에 취업에 쓴다. 그 취업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길래 왜 꼭 대학교 나와서 꼭 할 게 없을 때 공무원 준비를 하냐.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공무원 준비를 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대학 가면 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치가 맞아요.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를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요새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예. 희선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박사님처럼 다시 돌아가도 대학을 꼭 다닐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다니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거든요. 전공 지식이 높아진 건 물론이고 그 외에도 달라진 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 때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네. 대학생 때 강제로 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수많은 전시회나 그런 박람회 이런 것들을 가보기도 했고 또 어머니의 인생을 인터뷰해보는 과제 같은 것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시간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대외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학교, 다른 생각 가진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취업 외에도 제가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보낸 시간들이 아깝지 않고 웬만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11월이잖아요. 11월에는 또 우리 민족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 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 곧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학교에 네.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꽉 짜여 있던 좀 틀에 박혀 있던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졸업을 하고 곧이어 이제 사회를 진출하거나 네.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시험 끝나고 여행을 갔던 이제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대학을 가느냐 취업을 하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어느 정도 빨리 시기를 앞당기느냐. 그렇죠. 꼭 대학을 가서도
그 자기가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또 취업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꽉 짜여진 스케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내가 좋아했던 분야, 이게 특정한 게 있다면 더 좋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 대상을 좀 정해가지고 여행 장소, 그 다음에 관찰 대상, 그 다음 체험 프로그램, 또 관계자, 또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유명인사들, 이런 분들을 만나는, 제가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 보상 여행 탐방 프로그램이라고. 너무 자기가 뭐냐면 자기가 일단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열심히 공부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기의 미래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여행 탐방 프로그램이 어떨까? 예. 길면 뭐 줄여보죠. 뭐 보여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박사님 생각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희선이 형은 어때요? 저는 추천을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저도 딱 이때 버킷리스트를 썼거든요. 대학교 입학 합격증 딱 붙이고 제가 수첩에 버킷리스트를 그때 썼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 홍보 모델 해보기, 아니면 뭐 미인 대회에서 수상해보기, 아니면 뭐 잡지 모델 해보기, 저랑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썼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랑 관련은 없었어도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룬 것들도 있고. 어떤 분이세요? 저는 학교 홍보 모델이랑 미인대회 이루셨군요.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이랑 꼭 관련 없어도 취업이랑 관련 없어도 그 시간들이 얻게 해주는 게 많더라고요. 좋은 시간들이 좋은 사람을 얻게 해준다거나 또 기회도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꼭 최대한 많이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목표를 정해서 거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두 분과 함께 취업과 대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은요, 바로 경호원입니다. 그래서 경호원 삼행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의 센스와 또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경호원 삼행시 박사님부터 한번. 저부터 들어갈까요? 네, 시작해보죠. 경호원 삼행시 시작해보죠. 박사님 경. 경호원이 되고 싶다면. 호. 호연지기처럼 큰 뜻을 품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원. 원하는 것을 얻고 반드시 경호원이 되실 겁니다. 역시 박사님다운. 그렇죠. 네, 박사님. 경호원으로 시작해서 경호원으로 끝나는 게 또 삼행시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 박사님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즉석입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다음은 희선양 경호원 삼행시 들어보도록 하죠. 경호원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경. 경호원은 정말. 호. 호기심이 생기는 직업이에요. 원. 원래 그렇게 멋있나요, 다들? 희선이 형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내가 딱 준비해왔네. 네. 사실 이 경호원이라고 하면 맞아요. 보통 무언가를 지키는 직업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경호원, 직업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일단 한국 직업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전통적인 직업명이고요. 경호원은 경호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며 청운 경찰은 은행, 공공건물 또는 박물관 등의 사업체에서 재산 또는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며 절도폭력, 법률 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사람 또는 직업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수행 직무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있지만 정부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 국가재산의 보호 및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안전과 법질서 유지 및 사회 공공안녕을 위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경호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수행 직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경호원은 좀 신체적인 조건이 중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뭐 경호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합계 몇 단, 무술 몇 단 그렇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 무술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경호원 관련 에피소드 관련해서 경험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이건 말했지만, 한 몇 년 전인데요. 이 청와대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에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무 분석도 물론 하지만 그 관련된 홍보 영상을 약간 좀 정리하는 측면이었는데요.
그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 그게 있더라고요. 이 수류탄이 딱 있으면 이 대통령 경호실에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딱 덮어요, 몸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하는 홍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당연하다고,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된 부분인데, 이거 너무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에서 너무 위험스럽지 않냐. 아무리 내가 이 국가적인 아무리 뛰지만 어떻게 수류탄인데 내가 착폭을 해서 이걸 하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드러내고 예, 약간 이제 정리를 하고 수정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이 전통적으로 가는 이러한 뭐 그 포스 있는 이런 모습으로만 아니라 좀 친근하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가자라고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명감이 정말 중요한 직업이 경호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선양은 뭐 경호원 관련해서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박사님에 비하면 너무 민망한 에피소드인데 경호원분들 멋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하나인데 경호학과가 대학교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호학과 친구들하고 꼭 미팅을 해보자.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못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했습니다. 연이 아직 안 닿나요? 네, 안 닿았나 봐요. 그렇구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앞으로 그 인연도 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루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두 분께서는 이럴 때는 좀 나한테도 경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때 로또를 좀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또 복권 당첨되고 가서 수령하고 나올 때 이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돈을 제가 이 돈 예전에 1억을 들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언제죠? 그게 있었는데 굉장히 불안. 근데 그 로또 1등이면 그 돈을 혹시나 어떻게든 통장에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아직 해본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이 복권에 수령하고 나올 때 그때는 꼭 경호원이 옆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등이 당첨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희선양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혼자 집에 들어갈 때 그럴 때 경호 받았으면 좋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이 이제 밤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혼자 들어갈 때 밤늦은 거리를 이제 혼자 들어갈 때 이럴 때는 좀 무서워서 나도 경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워낙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거죠. 자,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조자네 어떻게 생각해? 처음 만드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예. 일단 제가 문희선 양에게 경호원 관련된 질문을 한 7개 드리고요. 시청자 입장, 그다음 평소에 생각했던 그 알고 있는 내용 기반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 현장 경호원분이 나오셔서 그에 대해서 AS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팻말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첫인데. 첫 번째, 경호원 하면 딱 떠오르는 영상 키워드 세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무스. 무스. 네. 무스. 두 번째는 무전기. 세 번째는 연예인입니다. 무스, 무전기, 연예인. 뭐 이유가 대충 상상 짐작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희선양의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무스는 경호원분들 생각하면 항상 반짝반짝하고 단정한 머리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같은 헤어 제품을 사용하시나 아니면은 무스를 꼭 사용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게 어쨌든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한번 나중에 AS 가서 시간을 할 거고요. 해보도록 하고요. 경호원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약간 대화하시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전기로 대화하는 모습이 제일 멋있으시기도 하고 경호원분들 생각하면은 무전기가 떠올라요. 다음으로 연예인 들으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경호원분들의 주 고객이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경호원이랑 연예인에 관련된 러브스토리가 있는 그런 드라마도 많잖아요. 아. 그래서 연예인분들을 또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네. 또 관련된 일화가 많으신지 궁금해서 연예인 꼽았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건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호원은 키나 몸무게에 관련한 제한이 있다. 있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X. 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좀 신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니까 O라고 생각했는데 희선양은 왜 X라고 대답하셨는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경호원분들을 봤을 때 호리호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덩치가 엄청 크신 분들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선호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체형이 다르면 역할도 다른 건지 궁금했어요. 아, 이건 정말 나중에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경호원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는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O.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그 검은색 양복을 입으신 것만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O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선이 형은 왜 O라고 생각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한 번도 사복 입으신 경호원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깔끔한 검은색 양복 입으신 것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옷을 입기도 하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TV에서 좀 많이 봤는데. 아, 사복 경호원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냥 일반적이니까 네. 이게 질문이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경호원은 업무 시 호신 도구를 지니고 다닌다. 맞으면 O 아니면 X. 네, 저는 O. 이유도 그대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예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경호원 분야에서 사격선수 출신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호할 때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격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호신도구를 사용하니까 사격선수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호할 때 보통 이 사격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소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거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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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입니다. 여성 경호원은 머리를 기를 수 없다. 없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저는 X. 머리를 기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이유도 들어볼게요. 저는 여성 경호원분들이 항상 이렇게 그 제가 말했던 그 무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단정하게 하나로 묶으신 분들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짧으신 여성 경호원분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묶으려면 길러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생각보다 이따가 너 학생 중에 제일 현명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 맨날 나오실 때마다 최호승생 학생들이 나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 언젠가 제가 한번 진위 여부를 칭찬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경호원은 운전면허가 필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제 생각은 X.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제가 경호원이 경호하시는 영상을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분들 경호하실 때 뒷자리에서 차 뒷자리에서 같이 따라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앉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같이 그 차 안에서 같이 걷다가 네, 뒷자리에서 그래서 뒷자리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데 그러면은 꼭 면허가 없어도 운전석이 아니니까 그런 자리에서 경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필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필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좋은 경호원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감함으로 꼽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원이 정말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사님께서 말해주신 일화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폭을 해서라도 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하는 직업이라고도 생각해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고 또 이런 용기가 없다면 도전할 수조차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까지 경호원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문희선 양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이 답변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체육관에서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그녀.
바로 오늘의 잡담 주인공 이지원 경호원입니다. 언제든지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지원 경호원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체력 단련을 한다고 합니다. 호신술은 이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이제 도장에서나 이런 이제 혈 부분을 누르면서 약해지는 그 순간에 제압을 하는 거라서 호신술도 이제 조금 할 수 있어요. 낙법에 이어 호신술 연습이 한창인 이지원 경호원. 경호원은 공격보다는 방어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호신술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경호대상을 보호하려면 체력과 함께 다양한 무술 실력이 중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펴, 펴, 그렇지. 또한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 경호를 하기 위해서는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낙법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낙법은 기존 이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넘어질 때 필요한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낙법이 제일 잘하지 않나 싶어요. 체력 단련을 끝내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이지원 경호원. 눈빛을 숨길 수 있는 선글라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체력 단련을 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멋있고 당당한 경호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호를 배울 때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머리를 올릴 때 왁스 스프레이를 이제 머리에 바르면서 단정을 하고 근무를 나가요. 복장 같은 경우는 정장이나 이제 경호원들이 입는 테러복이 따로 있어요. 그 복장을 입고 따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지원 경호원. 그녀가 겪은 직업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이야기는 잠시 후 오늘의 잡담에서 함께합니다. 축제나 행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관람을 하러 오셨을 경우 이제 먼저 들어가겠다고 밀지 말고 어차피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안전을 유의하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경호원으로 활동 중인 이지원 경호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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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0월부터 경호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호원의 직업 현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앞서 문희선 양이 답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AS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희선 양이요. 경호원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를 답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답했죠? 네, 저는 무스, 무전기, 연예인을 꼽았습니다. 네. 이재원 경호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무스, 무전기, 연예인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무전기, 정장, 선글라스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네.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무스도 제가 처음 경호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현장에 나가면 이제 머리도 막 날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머리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프레이나 왁스로 그 머리를 단정에 고정을 하고 머리도 이제 이렇게 단정히 묶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무스, 무전기, 연예인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네. 혹시 근데 경호님께서는 연예인에 대해서 경호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딱히 연예인을 경호를 딱 해본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어떤 경험이죠? 한 축제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무대 앞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 네. 갑자기 한 이제 연예인 분 한 분이 갑자기 무대 이탈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무대 이탈을 하면 원래 사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쪽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배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저의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따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아직까지 연예인 경호를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혹시 연예인 중에 좀 경호해보고 싶은 연예인 있으시다면 어떤 분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홍진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아, 가수 홍진영 씨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제 TV 제가 실제로 또 봤어요. 밖에서 이제 일하면서 예. 봤는데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되게 예쁘시고 이제 성격도 되게 막 털털하시고 막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한번 이제 밖에서 말고 실제로 이제 경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원은 키나 몸무게 제한이 있다라는 질문에 희선양은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저 X요. X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경호원님께서 AS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경호원은 키나 몸무게 제한은 사실 조금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은데 너무 작아서는 안 되고 너무 마르면 또 이제 솔직히 이제 정장 또 태가 네. 나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마르면 이제 경호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보이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르면은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의 이제 키 제한 몸무게는 제한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으로는요. 경호원은 일반적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는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희선영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네, 저는 오라고. 네. 희선영이 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또 경호원님께서 오셨는데 네. 또 마침 검은색에 가까운 정장을 입고 계세요. 검은색이 맞나요? 이거는 이제 네이비 색깔이에요. 네. 에이스 답변을 좀 주신다면요? 이제 경호원 일반적으로 이제 검은색 양복은 세모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검은색 양복도 있고요. 네. 이제 웬만해서 어두운 계열, 네이비, 제처럼 네이비나 검은색 계열이 네. 많이 있고요. 이제 경호원 복장 중에서 정장 말고 택티컬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 테러복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정장은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정장 말고 다른 복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입고 이제 근무를 하면 약간 정장보다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정장만 이제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경호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사복 경호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복은 일반적으로 이제 티가 안 나리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제 테티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신 입는 거라서 정장 대신에 입는 거라서 이제 사복 경호원이랑은 많이 틀려요. 네. 제가 말했던 사복 그 경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분들이 이게 산책이나 어디 그냥 외부 다닐 때 그분들은 편한 복장도 아닌데 옆에서는 그 정장 입고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죠. 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경호원은 업무 시에 호신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질문에 희선영이 뭐라고 답변해 주셨죠? 네, 저는 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경호원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도 저는 세모라고 대답을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업체에 가거나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장비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전기만 착용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세모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경호님께서는 평소에는 호신 도구를 보통 안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저는 따로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뭐 사가지고 들고 다닐 수는 있는 거죠?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뭐 거죠? 어떤 호신에 관련된 장비를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 비용을 들여서 사서 들고 다닐 수는 있죠. 그게 이제 법에 걸리는 장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질문은요. 여성 경호원은 머리를 기를 수 없다라는 질문에 희선영 뭐라고 대답했죠? 네, 저는 X라고 대답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네. 같아요.
경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도 X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머리는 현장에 다니면, 제가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면은 네. 저 말고 여성 경원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가 짧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머리가 긴데 저보다 더 긴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길이는 따로 제한이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 스포츠형으로 딱 이렇게 있으신 여성분들도 꽤 있으시죠? 네네네, 있어요. 아, 좀 그런 분들이 또 멋있더라고요. 옛날에 이 머리 스타일이 좀 옛날 사람들 스티븐 시갈이라고. 어, 너무 옛날 사람. 아, 근데 예전에 그런 스타일 머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포스가 느껴지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가 좀 길면요, 뭐 위급한 상황에 격투 같은 걸 할 때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으신가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따로 격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가는 현장에서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따로 부딪히면 안 돼요. 아, 네네. 네네. 왜냐면 이제 경호원은 따로 이제 단증이 있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위협적으로 아, 뭐 이제 만약에 제가 상대방한테 밀쳤다 아니면 손을 댔다 이러면 그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아, 불리해요. 네. 아, 그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또 이렇게 경원님께 들어보니까 새로운 네. 사실들을 많이 알게 그렇죠. 됐어요. 울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싶을 때 진짜 자제력이 대단하시겠다. 그렇죠. 진짜 참을 인을 몇 번이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은 운전면허가 필수다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네, 저는 X 대답했습니다. 네, 경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도 X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있으신 분도 있는데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따로 운전면허증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은 경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희선양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네, 저는 용감함으로 꼽았습니다. 용감함이라는 희선양 답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도 용감함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경호원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용감함이 없으면 만약에 상대방과 부딪히잖아요. 네.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방 큰 소리로 막 대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네. 이때 제가 기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더 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용감함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용감함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니, 제가 갑자기 웃는 게, 아, 제 얼굴에. 그러니까요. 아, 텐데, 너무 애뜨고. 그런데, 나오세요, 나오세요 했는데, 와, 이렇게 화낼 모습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놓으니까 상상이 안 나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이지원 경호원님과 함께 이 희선양 질문에 대한 에이스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보통 경호원 하면요, 무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몇 단, 몇 단, 합계 몇 단. 합이 몇 단?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무술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합기도를 했었거든요. 합기도. 네네. 합기도를 하다가 중학교 때는 태권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유도, 검도, 절권도 이런 여러 단증을 땄었어요.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오, 절권도까지. 와,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몇 단, 몇 단, 몇 단. 그렇죠. 근데 이 무술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태권도, 유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경호원에 도전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배워둘 만한 무술, 그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유도. 유도나 그래요? 이제 호신술을 배우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남성적으로 남성보다 조금 약하잖아요. 힘 그렇죠. 부분으로. 근데 이제 호신술을 배우게 되면 혈자리나 어디를 때리면 약해진다는 그거를 따로 배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제 경호할 때도 말고 이제 여성분들은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생활하다가 또 위협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호신술이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한번 배워볼까? 아, 배워야 될까요? 관계를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죠.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경호원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원래 중학교 때는 군인이 하고 싶었어요. 군인이 하고 싶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알아보다가 이제 부산에 부산 경호고등학교라고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유도도 배우고 이제 단증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네. 막 여러 가지를 막 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이 학교를 가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원래 군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한두 번 하면서 경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는 조금 제쳐두고 군인은 제쳐주고 두고 경호원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적성을 좀 빨리 찾으신 편이신 맞아.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경호원의 어떤 점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제가 옛날부터 한 곳에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막 뛰어놀고 막 진짜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활동적인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크면은 절대 앉아 있는 건 안 하겠다. 활동적인 거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경호원은 활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1위 현장도 가고 저 현장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 뭐 괜찮네? 이러다가 선택하게 됐어요. 아, 괜찮네? 이게서 이제, 네네. 이 직접 하면서 느낀 경호원의 직업적 매력? 또 여성이 직접 바라보고 여성이 해본 이 경호원의 직업적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현장은 이제 약간 힘든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편한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현장마다 다 틀려요. 네. 이제 딱 처음 들어가면은 아, 이 여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다 틀려가지고 이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경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축제나 행사 아니면은 이제 모델하우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나 총회 이런 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좀 연차가 낮아서 대인 경호보다는 시설이나 그런 경호를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취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후반쯤에 이제 취업을 한 것 같아요. 10월에 출근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 방송할 무렵이잖아요. 그때 첫 출근 때 기억이 나시나요? 첫 출근 기억나죠. 그때 첫 출근은 제가 축제 야간을 들어갔었어요. 이제 야간에 들어가는데 이제 야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 설치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치거나 뭐 돈 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통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라서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점점 야간이니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춥고 가을쯤 되니까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버텨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었었죠. 처음 근무할 때는. 그래도 안 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안 잤죠? 긴장을 그냥. 아까 서서 졸았고. 아, 그러네. 그렇다면 이 뭐 우리 경호님처럼 업무시 꼭 휴대하고 다니는 이런 뭐 필수 도구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경호원은 저는 무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전기, 왜냐면 현장에 나가서는 전화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전기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전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이지원 경호님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가지고 다니시는 꼭 필수 도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후레쉬를 들고 다녀요. 후레쉬?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네네네. 야간에는 이제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용 후레쉬를 따로 들고 다녀요.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 선글라스는 항상 들고 다니시나요? 이 안치문이나? 안 들고 다녀요. 아 그래요? 조박사님 왜 이렇게 선글라스? 아 왜냐면 저는 이 경호원의 핵심은 선글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네,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여름에 햇빛을 막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 경호님 또 선글라스 끼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경험 뭐 해보니까 또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얘기할 때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유술, 막 무도 이런 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현장에서는 그런 걸 못하는 게 되게 차이점이 네. 큰 것 같아요. 막 TV에서는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실제로 제가 하는 경우는 터치를 못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틀린 부분이 이런 게 아닌가. 약간 좀 아쉽다? 지금 막 이렇게 어부치게 하고 싶은 데 진짜 고등학교 때도 막 이제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론과 이제 실습은 이제 완전 틀린 거니까. 아유, 네, 아쉬움이 막 묻혀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지원 경호원님도 일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잖아요. 이 초보 경호원들이 좀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사실 초보 경호원이라고는 해서 저도 약간 초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여자라고 아무래도 만만하게 보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 경호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래 많이 서 있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는 오래 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다리 아픈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 대처하는 이지원 경호원님만의 요령, 뭐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만하게 보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더 세게 나가거나 진짜 못하게끔 무조건 통제를 해야 돼요. 네네네. 말로 그냥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서 말로밖에 못해요. 그럼 또 아까 또 다리 아프신 경우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리 아픈 경우는 그냥 참아야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를 서게 되는데 교대로 못 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퇴근을 기다리며 이제 집에 가서 네. 따뜻한 물로 그냥 마사지 네. 정도만 네. 하고 있어요. 하긴요. 다리 아플 때 무슨 요령이 있겠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죠. 이 발에 뒤에 쿠션이라든지 아치를 좀 해주는 그런 보조도 신발 신고 있으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좀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축제 경우와 시설 경우를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일어나나요? 축제나 행사장 같은 데는 라인을 치거든요. 네. 못 들어가게. 네. 근데 굳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네네. 왜냐하면 더 잘 보이는 곳. 이쪽으로 가면은 더 잘 보이겠지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나오세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두세 명씩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뭉쳐가지고 아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안 다친다면서 결국에는 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막 그렇더라고요.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깜짝 놀라거나 아찔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제가 아찔했던 경험은 제가 축제에서 갑자기 네.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저 끝에서 갑자기 사람이 숨을 안 쉰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급하게 찾는데 제가 그때는 되게 초보였거든요. 경력도 많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전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무작정 그냥 119 쪽으로 가야겠다 이래서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전기가 있는데 왜 갔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 진심인 거죠, 그게. 네네, 진짜. 그렇죠. 그게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이분을 살려야겠다, 뭐 119로 무조건 데리고 가야겠다, 이 생각에 무전기도 잊은 채 무전을 하면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지원 경호원님께서 아까 시설 경호를 하시고 또 축제 경호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안전 수칙을 어기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좀 화나고 욱하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있나요? 아, 있죠. 이게 진짜 어른들을 막다 보니까 어른들은 말을 조금 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무를 서다 보면 부모님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네 부모님은 네가 이런 거 아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싶냐,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제가 제 욕을 먹는 건 괜찮은데 부모님 욕까지 하시니까 약간 진짜 울컥하고 막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업어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웃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안 좋은 척도 있고 욱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기억이나 보람됐던 이 순간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이것도 있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사소한 건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근무를 서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한 할머니께서 지나가셨는데 신발끈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막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 끈을 할머니가 허리가 숙이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 신발끈 풀렸다고 제가 묶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저 여자 경호원은 저렇게도 하네, 좀 멋있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조금 으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신문 기자 방송이 찍혀가지고 신문 우수상을 복창을 받으셔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경호 업무를 하신 지가 좀 되셨는데 경호원 업무를 하는 업무 포인트가 있으면 네, 소개해 주세요. 업무 포인트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무전으로 서로가 무전이 이 상황은 어떻고 저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 상황에 만약에 다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무전.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 그러면은 무전에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지원 경호원님께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경호 업무를 해오시면서 좀 나만의 업무 수칙, 원칙이나 수칙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평정심 유지랑 현장에서 실수를 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평정심을 잃게 되면은 같이 막 욕하고 싸우게 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진짜 참으려고 평정심을 유지하고요. 현장에서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실수를 하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자가 제 업무 수칙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웃기가 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자, 그랬다면 오늘 이제 이 방송에서 나가는 거지만 어떤 여성분이 경호원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끈기, 인내심,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딱 부러지는 성격. 딱 부러지는 성격. 네네네. 이런 분들이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무술 유단자가 아니더라도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요. 진짜 책임감은 제가 이제 이 근무를 하면서 이분 앞에 있는 이제 관객들이나 이런 걸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고 끈기랑 인내심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참아야 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딱 끊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말을 못하면 한 분, 두 분, 세 분 그렇죠. 계속하게 되니까 딱 부러지는 성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지원 경호원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인내심,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오늘 들었던 부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마지막에 했던 그 바로 평정심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다 보면 자기는 여러 사람을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직업적에 대한 소명감, 사명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솔직히 소외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저렇게 그렇죠. 바라볼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찌 보면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제압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을 때 내가 틀어지면 이 행사도 틀어지고 또 관계자 틀어지고 다른 분들도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 평정심을 유지한다. 저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선양은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나요? 저는 먼저 저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서 그런 네.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호원은 무조건 이렇게 좀 진짜로 유도해서 업어치기 하고 네. 격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단자이신 분들이 오히려 격투하면 안 되고 네. 또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과 많이 달라서 놀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이지원 경호원님께 앞으로 어떤 경호원이 되고 싶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다가가는 경호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호원이 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지원 경호원님께서 경호원을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경호원이 하고 싶은 분들은 책임감과 인내심,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힘들어도 그 상황을 참고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맡은바 대상을 지켜야 하는 경호원에 대해서 알아본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요,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로 꾸며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들어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